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박세니 마인드 코칭 대표 박세니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학생들이 많이 갖고 있는 강박증에 관해서 설명을 드려볼 거예요. 지금까지 많은 학생들이 저한테 이런 것을 이제 최면요법으로 치료해달라고 해왔습니다. 가령 뭐 뾰족한 게 무서워요. 이것 때문에 어디 찔릴까봐 계속 신경 쓰여서 공부가 안 돼요. 책상이 나란히 서 있지 않으면 공부가 안 돼요.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이런 걸 강박증이라 하죠. 계속 뭔가 떠오르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런 걸 한번 볼게요. 자, 파란 코끼리, 파란색 코끼리를 떠올리지 마세요. 자, 파란색 코끼리를 절대로 떠올리지 마세요. 아주 파란색 코끼리를 절대로 파란색 코끼리를 떠올리지 마세요. 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파란색 코끼리가 자꾸만 떠오르게 되죠. 이렇듯이 대략적인 설명을 드리면 우리 정신의 90%는 무의식에서는 그 상상력으로 무의식이 표현되고 있는데 자꾸만 파란색 끼리를 떠올리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자꾸 거기에서 집착하게 되고 파란색 코끼리가 또 떠오르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것도 강박증의 기본 원리로 보셔야 돼요. 내가 이걸 생각하지 말아야지. 이거 생각하지 말아야지. 자꾸 이거 생각하지 말아야지. 이거 생각하지 않아야겠다 하면 자꾸 그것이 더 생각나고 그것 때문에 뭐딴 일을 못 하겠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강박증을 고치기 위해서 뭐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은 병원에 가서 약을 처방받는다. 근데 사실 정신과에서 약 처방받는 건 정말로 정말로 피하라고 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정신과 최고 권위자의 자녀들도 제가 많이 지도했지만 학교를 안 간다든가 뭐 정신적인 문제를 겪을 때 절대로 그들은 자기 자식한테 정신과 약 처방해서 먹이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건 두뇌의 어떤 손상이나 이런 걸줄수 있는 부분이고 여러분 스스로 극복해야 돼요. 어떤 정신의 원리랑 이런 제대로 된 생활 패턴 습관 이런 걸 형성을 해서 이겨내셔야만 합니다. 자, 근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선생님도 일종의 강박증 환자입니다. 자, 이렇게 말하면 선생님도 강박증 어떤 게 있냐 이렇게 물으려고 할 텐데 자, 선생님이 갖고 있는 강박증이라는 것은 제대로 된 어떤 진리에 대한 강박 그것이 내 무의식에 제대로 들어왔는가를 계속 체킹하는 그런 습관 이런 걸 굳이 강박증이라고 해본 거예요. 자, 근데 선생님이 이런 강박증을 갖고 있다고 해서 남들이 나를 불쌍하게 여기거나 손가락질하거나 그런 게 아니죠. 이런 강박증이야말로 진리에 대한 어떤 탐구, 거기서 더 완전히 무의식의 그 진리가 내가 항상 갖고 있는 거를 뭐 노트 정리한 거 계속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이런 강박적인 행동이 선생님을 20대부터 대한민국에 없는 심리 수업을 만들어서 수험생들을 더 명문대 보내고 하는 그런 어떤 진리를 깨닫게 해준 그런 원동력이에요. 그리고 선생님이 뭐 억대소득을 할수 있게끔 하고 아버지 빚을 갚을 수 있게 만드는 그런 근원적인 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 자신이 원하는 것에 집중을 계속 하지 않으면 안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원치 않는 것에 집중을 뺏기는 것입니다. 이걸 항상 명심하셔야 돼요.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계속 생각하는 어떤 마음의 근육 같은 거라고 할까요? 그런 것을 계속 만들어내지 않으면 내가 원치 않는 것에 집중을 그대로 뺏겨요. 그래서 지금 뭔가 시간을 허황되게 보내거나 허투루 보내거나 아니면 뭐 이 줄이 잘 맞춰 있으면 좋겠어. 뭐 이것 때문에 공부한다. 이런 학생들은 지금 다 자신이 원하는 게 진짜로 무엇인지를 계속 생각을 한 것을 멈추거나 게을리했거나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아예 자신이 정신적으로 아예 정말 문제가 있어서 정말 불쌍한 사람으로 태어나서 그런 거라고 인정할 사람이 아니라면 선생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고 내가 바라는 것은 무엇이고를 더 많이, 더 자주 계속 생각해주는 좋은 습관, 뭐 강박이 아닙니다. 이건 사실상 좋은 습관을 가지면 쓸데없는 강박증 자체는 사라지게 돼요. 그래서 빨리 자신이 원하는 거더 몰입하고 집중하고 그걸 계속 읽으세요. 자주 잊어버리죠. 그러니까 써놓고 내가 원하는 거 그걸 뭐 자기암시하는 스타일로 계속 되뇌어주고 그거에 관련된 어떤 행동들은 뭘까 이런 걸 하나하나 구체화시켜서 또 적고 그 부분에 대해서 더 하나하나 내가 얼마나 하루에 그 시간을 할애해서 했는가 이런 걸 체킹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남들이 다 여러분 인정하고 할 만한 어떤 성과를 내는 그 성공한 사람이 되시는 거지, 자주구레하고 불필요한 그런 강박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절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명심하시고 자신이 원하는 거 자꾸만 더 최선을 다해서 외치고 또 생각하고 하는 식으로 해서 지금 자잘한 어떤 강박증을 근원적으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래요. 자, 오늘은 이 정도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